네,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? 네, 저희 이제 2부 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. 아, 확실히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오니까 또 분위기가 너무 밝고 참 좋네요. 네, 여러분 너무 음악회 이렇게 조용히 잘 관람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2부 처음으로 만나볼 작곡가는요, 연주와 작곡에 모두 뛰어난 천재적인 음악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를 사람입니다.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인 모차르트인데요. 모차르트는 뭐 피아노나 오르간뿐만이 아니라 바이올린에 비올라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그런 천재적인 음악가였는데요. 모차르트가 남긴 수많은 명곡 중에 오늘 저희가 들으실 곡은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식이라는 곡입니다. 이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식은 독일어인데요. 이제 아이네 클라인에 하면 작은이라는 뜻이고 나흐트는 밤, 그리고 무직은 음악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작은 밤의 음악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지요. 이 곡은 실질적으로 큰 장르의 명칭은 이제 세레나데입니다. 그래서 이 세레나데라는 장르는 원래 창가에 앉은 연인에게 불러준 그런 사랑 노래인데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축하하거나 또는 귀족들의 연회장에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음악입니다. 오늘 연주할 이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식은 그 후자에 속하는 그런 음악이겠지요. 그 중에 1악장 알레그로를 오늘 2부의 첫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연주자 선생님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
Thank you.